너무 이쁘다. 평택의 새로운 정말 많은 용품들이 있는데. 네. 신혼여행은 오. 근처에 계신 생수탕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곳은 평택에 새로운 파충류 샵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평택역까지 정말 오랜만에 날라왔는데 여기가 어디냐? 평택 소사벌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막 평택 시청도 있고 엄청 번화가에요. 제일 중요한 거 있죠? 여기 있냐 없냐? 또 여기서 평택역이 있는데 평택역에서 바로 앞에 버스 타고 5분이면 도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밑에 여기 밑에 주소 나가고 있고 핸드폰 번호 나가고 있는데 오늘 오픈한 정말 따끈따끈한 파충류샵인데 이름이 또 특이하죠. 혹시 이름을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사장님? 아, 네,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름은 베이비 파충류샵입니다. 베이비? 지금 목소리 들으셨죠? 여기 또 사장님이 또 여성분이십니다. 지금 목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그 아름답게 들리죠? 근데 오늘 영상에서는 출연을 살짝 어려워하셔가지고 일단 목소리만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일단 파충류샵 이름도 B-A-B-Y, 베이비. 베이비 파충류샵인데 왜 베이비 파충류샵으로 정하셨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뭐라고 하셨죠? 일단은 저희 파충류샵에는 도마뱀도 그렇고 거북이도 그렇고 베이비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막 제가 귀여워 보이려고 베이비라고 한 게 아니라 베이비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베이비 파충류샵이라고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이래서 베이비 파충류샵으로 정했는데 여기에 또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자, 일단은 평택역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 파충류샵이 유일합니다. 유일해. 오늘 가오픈했기 때문에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는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영상에서 지금 나오는 대로 그 주소, 핸드폰 번호로 일단은 한번 여쭤보고 전화하고 영업시간! 영업시간은? 저희 1시부터 8시 휴무는? 화요일이요. 화요일만 빼고 나머지는 1시부터 8시까지 영업을 하는데 주말에는 12시에서 8시. 아, 또 주말 시간이 다르구나. 네. 주말엔 12시부터 8시까지 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정확하게 뭐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직은 미비해가지고 아직은 못 올라왔는데 일단 아마 다음 주 정도쯤이면 정상화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네이버로 치셔도 아마 다 검색이 될 거고 이제 뭐 티맵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다 검색이 되게 우리 또 사장님께서 또 아리따우신 사장님께서 또 열심히 준비한다고 하니까요. 일단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 자체가 오픈이 돼 있는 상태니까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안 나온다, 네이버에 안 나온다, 파사모에 안 나온다, 뭐 아무데도 안 나온다, 이거 오픈을 한 거냐 만 거냐 걱정 안 하시고 일단 오시면 됩니다. 일단 다시 한번 주소 밑에다 띄워드릴 테니까요. 혹시라도 불안하신 분들은 전화하고 오시고 일단은 주소로 그냥 이 영업시간 내에 오시면 된다. 파충류 샵이니만큼 정말 많은 용품들이 있는데 아 진짜 평택에 유일하잖아요. 평택에 유일하기 때문에 정말 평택에서 파충류 키우시던 분들이 와 정말 듣기 좋은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정말 많은 용품들이 있고요. 이렇게 또 요거는 세트예요, 사장님? 네, 미리 만들어놨어요. 아, 요런 식으로 또 크레스티 개코를 키우면 또 굉장히 좋으니까 또 여성 사장님이니만큼 또 이렇게 또 아리따우게 또 이쁘게 또 꾸며놓으셨는데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하겐 새 제품도 있겠죠? 네네. 일단 용품들이 있고 와 여기 보면 제가 아까 잠깐씩 보여드렸을 텐데 진짜 이쁘죠? 와 여기 요 아이는 이름이 뭔가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친구는? 얘는 아쿠아 플레인 컬러드 리자드입니다. 한상이에요. 컬러드 리자드 두 마리. 오 여기 위에 있구나. 네네. 와 진짜 오 점프까지 뛰었어. 진짜 이쁘죠 여러분? 이 컬러드 리자드 자체가 색깔이 엄청 이쁜데 여기 보면 색깔이 엄청 이쁘죠? 색깔이 엄청 이쁜데 또 여기 사육장 안에도 엄청 이쁘게 꾸며놨어요. 저는 이런 파충류 사육장을 처음 보는데요. 이런 의자나 이런 소품들도 사장님이 다 직접
구해서 여기다 넣어 놓으신 건가요? 네, 맞아요. 약간 컨셉이 뭐냐면 네. 신혼여행 온 그런 컨셉인데 괌 느낌을 좀 살리려고 했는데 잘 안 살았어요. 아, 너무 잘 사는데? 진짜 괌에 온 기분이에요. 약간 아. 그런 느낌이 들고요. 네. 신혼부부, 신혼집 같은 느낌도 들고 네. 와, 굉장히 이쁘고 와, 볼파이톤도 이렇게 키우니까 정말 색다른데요. 볼파이톤 같은 경우에 원래 보통 렉사나 이런 데다 키우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또 유리사육장 안에다 놔두니까 정말 이뻐 보이죠, 여러분? 정말 이뻐 보이는데 이 온도 조절이나 이런 건 괜찮나요, 사장님? 네, 지금 파충류 전기장판이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이 잘 키우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네. 아이들도 유리장에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보면 오! 이 친구는 이름이 뭔가요, 사장님? 그 친구는 자이언트 데이기코라고 부치류의 한 종류입니다. 그 녹색 섬광 네, 맞아요. 이라고 불리는 친구죠. 네네. 이 친구는 한 마리 지금 있는 건가요? 네, 한 마리만 있어요. 한 마리만 네네. 남아있고 네. 이 친구 암컷인지 혹시 수컷인지 알 수 있나요? 네, 이 친구는 암컷이에요. 아, 그러면 또 수컷 데리고 있으신 분이 바로 와서 낚아채면 딱 좋겠네요. 맞습니다. 우와, 여기는 또 크레스티드 게코? 네네. 우와, 아, 이름도 있네. 순돌이. 얘는 진짜 너무 순해서. 순돌이에요? 네네. 아. 잠깐 꺼내놨다가 화장실 갔다 와도 될 정도로. 아, 진짜요? 순해요. 네, 얌전하고. 지금 약간 유리 사육장에 얼굴이 비치면서 살짝살짝 실루엣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 네. 네. 아, 이것도 크레 사육장에. 여기도 크레가 있는 건가요, 지금? 네네. 근데 어디, 아, 여기 있다. 어디요? 여기. 우와. 이야,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기 뒤에 숨어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크레스티드 게코 사육장도 뭔가. 정말 자연적으로 뭔가 야생적으로 있으면서도 뭔가 여태까지 본 적 없는 그 아기자기한 그런 뭔가 손길이 딱딱딱 들어가 있는 느낌인데 여기 또 크레스티드 게코가 이렇게 딱하니 있습니다. 지금 크레스티드 게코 여기 전부 다 크레스티드 게코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 좀 혹시 사장님이 좀 이뻐하는 아니면 요런 애들은 좀 이쁘다 하는 아이들이 좀 있을까요? 네, 제가 약간 제 취향인 애가 있는데 네. 이 친구인데 오, 이 친구예요. 얘는 뭐죠? 브린들인가요? 얘는 트위칼. 아, 뭐야? 아, 지금 영상에서 완전 그냥 저기하게 나왔는데 이 친구는 파이업 되면 밑에 이게 화이트 월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영상에서는 제대로 안 나오는데 이렇게 화이트 월 올라오고 이게 트위칼이에요? 네. 와, 진짜 너무 이쁜데? 얘는 좀 실물파예요, 그렇죠? 지금 제가 영상으로만 보고 있는데 잠깐 실물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실물 봤는데. 여러분 꼭 오셔가지고 이 친구도 파이업 돼 있는 상태에서 한번 보면 아마 뒤집어 아, 깜짝 놀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친구 암컷인가요, 수컷인가요? 이 친구는 아직 미구분이에요. 아, 네. 이 친구는 아직 미구분. 네네. 미구분이고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와서 보시면 정말 많은 크레스티드 게코 친구들을 볼 수가 있는데 와, 이 친구도 이쁘다. 이 친구도 이쁘고 이 친구도 트윅이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잘 안 보이는데 오, 얘도 이쁘다. 아니, 얘도 트윅인데? 진짜 완전 이쁜데요? 와, 여기 보면 아, 요렇게 또 모프가 다 써져 있구나. 네네. 브린들 레드바이, 아, 달맛이야. 요렇게 이름이 써져 있는데 트위칼, 트라이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사이즈별로 나눠져 있는 듯한 느낌. 여기 애기, 그 다음에 좀 아성체, 그리고 여기는 좀 성체 친구들도 좀 성체급 친구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오셔가지고 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쪽에 보면 당연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 뭐야 이거? 이거 보긴 아직 안 보였어. 아, 이거 뭐야? 저 뱀이 탈피하고 있나? 멀리 너 보는데 아, 이 친구 아, 비어디 애기야. 비어디 애기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비어디 애기 친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친구는 여기도 비어디. 비어디 애기 친구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비어디 애기 친구도 있고 설마 여기도 비어디? 우와. 그리고 여기 육지거북 친구도 있고 여기는 이 친구들은 동해름 아닌가요? 네네. 애기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앞에도 이렇게 있고 안녕. 그 다음에 여기는 렉사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안에도 아이들이 지금 있나요? 네, 여기 이제 콘스네이크 있고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럼 콘스네이크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뱀 친구도 또 뱀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니까 너무 귀여워. 베이비네요? 네, 완전 베이비. 진짜 미쳤다, 진짜. 얘들 밥 다 잘 먹나요? 네, 밥 너무 잘 먹어요. 아, 그러면 진짜 입문하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 이쁘다. 요 안에 다 애기 친구들만 있어요. 제 손이 어딨지? 아, 있구나.
이렇게 애기 친구도 안녕. 애기 친구들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그럼 열어서 한번 봐도 될까요? 네네. 아이비 너 훨씬 더? 아, 와, 이 친구도 너무 이쁘다. 아, 이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오, 여기 다 애기 친구들이 이렇게 콘스네이크 애기 친구들이 있는데 정말 렉사가 너무 이쁜데요? 렉사 너무 이쁘고, 와, 이 친구는 색깔이 좀 진한데? 이 친구는 이름이 뭐예요? 하이퍼 콘스네이크. 아, 이 친구가 하이퍼예요? 네네. 아, 이 친구도 입문. 아, 입문 종아이구나. 14만원. 네. 뭐야, 이 깜둥이네. 언제 열어놓으신 거예요, 사장님? 와.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아, 진짜요? 네네. 와, 너무 이쁜데? 어, 거의 올블랙급인데요? 진짜 이거 보면 지금 여기 영상에서 지금 히크디크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 이거는 거의 진짜 무조건 덮이는? 약간 그런 클라스? 와, 아, 여기는 이제 레오파드 개코. 네. 아, 너무 귀여워. 레오파드 개코 애기 친구들 이렇게 있는데, 와, 이 렉사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렉사 너무 이쁘다. 뭔가 이런 원목톤인 것 같으면서도 뭔가 요 저 학교 다닐 때 많이 쓰던, 이제 많이 썼나? 이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그 공구통 같은 이런 느낌인데 뭔가 되게 조화가 잘 어울리지 않나요? 여기 조화가 잘 어울리고, 여기 보면 애기 친구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수많은 레오파드 개코 애기 친구들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기는 전부 다 4개만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와, 너무 귀엽다. 완전 판단 애기도 있어요. 이렇게 애기 친구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레오파드 개코가 입문종인데 이렇게 색깔이 또 이렇게 알록달록하고 이렇게 이쁜데, 분양가가 또 착해요, 또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입문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정말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저는 아, 크레스티드 개코? 입문? 솔직히 저는 진짜 이 파충류의 매력을 느끼실 거면 저는 무조건 레오파드 개코를 추천해 드립니다. 사장님. 네. 레오파드 개코 너무 이쁘죠? 너무 예뻐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저 입문한다? 그러면 레오파드 개코를 추천을 해드리는데, 아, 크레스티드 개코가 또 이쁘긴 한데 제 스타일은 요 알록달록한 레오파드 개코. 요게 지금 사장님 아까 처음에 보여주신 그 은신처. 네, 맞아요. 레오파드 개코 쓴다는. 네, 지금. 어, 이거 분리가 돼요? 아니구나. 아, 쉬고 있었어요. 아, 이렇게 쉬고 있구나. 아, 그리고 또 2층으로도 올라갈 수가 있고. 네, 원래 주로 2층에서 있는데 지금 자고 있었는데. 아, 요런 식으로도 또, 아, 요것도 판매용. 네. 아, 이렇게 유리사육장에 해놓으니까 너무 이쁘다. 제가 이거 유튜브 찍어가면서, 네, 저도 좀 이렇게 좀 비슷하게 따라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그럼 또 제 샵에서도 또 이렇게 아기자기한 모습을 또 볼 수 있게 제가 또 열심히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평택 넘버원 파충류샵 베이비 파충류샵을 보셨는데요, 정말로 이쁘고 아기자기한 베이비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평택 사시는 분들은 바로 오시고, 좀 근처에 계신 분들 시간 내셔가지고 꼭 한번 놀러 오셔가지고 정말 베이비 친구들 보시면서 또 베이비같이 귀여운 또 사장님 얘기 많이 하시고 많이 놀러 오셔가지고 아이들 구경해 보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더 재밌고 더 즐겁고 더 유익한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